네, 안녕하세요. 188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K마이스 수출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그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장소도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컴 사옥 지하에 꾸며져 있는 스튜디오에서 오늘 녹화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마 지면에서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터컴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에 기반해서 얼마 전에 COP 행사에 가셔갖고 의전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도 하시고 실제 실행도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직접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어보고 그런 귀한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선 같이 하시는 세 분의 각자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한 분씩 그러면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의 이상엽 과장이라고 하고요. UA COP28 프로젝트를 저희 팀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의 임현주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행사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업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 남다온입니다. 네, 이렇게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세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사실 또 있으실 수 있고, 인터컴에서 COP에, 또 COP 행사가 우리나라 몇개 도시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인 것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컴이 COP에, 우리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에 가게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셔갖고, 한 분씩 소회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기회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또 마땅치도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했어요.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된것 같고요. 저희 앞에 나온 팀원들은 3명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이외에 이제 인터컴 최태형 사장이랑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직원까지 해서 이제 총 5명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인터컴이 한국의 컨벤션 노하우를 해외 수출한 COP28,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 30일부터 이제 12월 12일까지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COP28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에서도 이제 박미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었습니다. 네, COP가 개최되면 이제 항상 국제기구 대표들을 포함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각국의 리더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을 맺고 각 나라에서 이제 실천을 해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OP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COP28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기후행동 정상회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이야기 드린 건 많이들 이제 COP28과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를 헷갈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터컴이 집중적으로 컨설팅 및 기획 운영한 것은 COP28 중에서도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는 COP28과 같이 UN과 주최국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주최국의 입김이 좀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초청국 리더들 간의 이제 외교 관계나 이제 그외 다양한 이슈를 고려한 좌석 배치, 이제 리더들의 좌석 배치, 그리고 VIP로 지정해야 되는 국가 등을 이제 UAE가 직접 정한다고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COP28의 세계 기후 행동 정상 회의는 이제 23년 12월 1일부터 이제 2일까지 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일반 참가자들은 입장이 제한된 와카스홀, 레드존에서 진행이 됐고, 방금 이야기 드린 이제 와카스는 WCAS로서 이제 월드 클리메이트 액션 서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4개국 정상과 2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세계 기후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컴이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컨설팅을 하게 된 히스토리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죠. 제일 궁금해 하실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PCO로서 이제 다자간 정상회의를 7회 기획 운영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제 민간 기업 최초로 특별 정부 행사 기획 수주 등 이제 수많은 행사를 통해 이제 실력을 검증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업계 최초 은탑 산업 훈장, 석탑 산업 훈장,
그리고 다수의 대통령 표창과 조사 모범 납세자 표창 등으로 이제 업계의 새로운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력이 이번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력은 이제 컨설팅 시작의 기초가 됐었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2012년도에 기획 운영했던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 이제 UA 대표로 참석을 하셨던 당시의 UA 왕세자께서 현 UA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UA가 COP28의 주최국이 되면서 이제 완벽한 운영과 환대에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던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기억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사실 10년도 지났는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것 중에는 뭐 포토 세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전 절차를 보았을 때 너무 많은 정상인 모임에도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컨설팅을 받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UA 대통령실이 UA 대사관을 통해서 COP28의 성공적인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성공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인터컴의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 컨설팅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UA 대통령실과 인터컴의 직접 계약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나 외교부 등의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UA의 대통령실과 직접 인터컴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UA 대통령실에서 직접 인터컴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을 했고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한 다음에 충분히 능력이 검증이 되었다라고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 대통령실의 의전팀 이런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접 오셔갖고 맞습니다. 아, 여기도 오셨나요? 네, 여기를 오셔서 이제 방문을 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미팅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네, 뭘 직접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물론 인터컴이 갖고 있는 이력이 워낙 화려하고 정보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주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정상회의를 얼마만큼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정상회의를 했었을 때 그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봤고요. 지금 이 장소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여러 행사 경험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서 이제 2023년 12월 5일에 무역의 날 마이스 업계 최초 인터컴이 수여를 했던 이제 컨벤션 서비스 수출 100만 불 탑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이후에 인터컴은 COP28 행사 운영에 대한 디브리핑 내용을 이제 UA 공무원과 나누기도 했고요. 이제 향후 성공 행사 개최를 위해서 UA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가 기획, 운영 등등에 대한 컨설팅을 2024년 1월에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 인터컴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건 이제 우리 팀의 임현주 이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인터컴의 임현주입니다. 우선 저에게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담당할 때만 해도 정상회의 경험이 부족해서 정부 주도로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후 한국의 마이스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미얀마와 또 몽골에 이어서 UA까지 또 인터컴이 진짜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UA까지 K컨벤션의 노하우를 인정받고 또 수출하는 자리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프로젝트 명은 COP28 UA 의전 업무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인터컴의 역할은 그 UA 정부가 COP28 중에 개최되는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의 준비 및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이제 컨설팅하는 업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의 역할을 시점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 현장, 사후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 업무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이었습니다. 정상회의 각 분야별로 업무 추진 일정과 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UA 측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자문을 했고요.
또한 현장 답사를 통해 그 액션 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행사장인 두바이 엑스포 시티, 그리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있는 4개의 공항, 그리고 다수의 정상 투숙 호텔들을 구석구석 둘러보았고요. 그 각 장소의 상황에 맞는 그 의전 업무 방향과 또 시간대별로 의전 요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그 액션 플랜에 담아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당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아주 정해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우 디테일하게 계획을 작성해서 그 UAE 측에서 감탄을 했다는 뒷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행사가 우리가 네. 12월 3일부터 일을 하셨으면 네. 사실 COP 행사가 12월 말이었죠. 11월 말. 11월 말. 네,부터 12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사 할 때는 네. 그보다 먼저 이렇게 되게 계획을 세워놓지 않나요? 네. 얘네들은 보면 되게 늦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였을까요? 계획을 늦게 세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전달을 안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들만 좀 정해주고 많이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세부 사항까지 좀 상황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하려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지역도 아닌데 네. 네, 그걸 다 하려면 그게 진짜 아마 바쁘셨... 경험이라는 게 저도 하면서 다른 장소가 좀 많이 틀리고 또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경험 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그러실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좀 임의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실용적일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좀 고민도 했는데 아까 감탄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뒷얘기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첫 번째 리포트를 제출하고 나서 좀 더 저희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셨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COP28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인터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OP28이라는 게 굉장히 큰 행사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이상엽 과장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행사 중에 개최되는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의 준비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정상회의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예측되는 문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또 이 정상회의를 같이 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저희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한 부분은 특히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정상 동선입니다. 그 양자회담이라든가 소수의 정상이 오는 경우 동선은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고요. 여기 그런 정상들의 동선 계획을 기획하고 또 운영했던 경험도 아주 많을 텐데 COP 같은 경우에는 154개국에 또 2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다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입장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상이 입장하고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모든 정상들의 그러겠네요. 입장이 이제 맞춰지는 네, 상황이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한 정상들과 같이 오는 그 수행원들의 동선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UAE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와코스 홀이라는 것 자체가 두바이 엑스포 시티 그 예, 엑스포했던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두바이 엑스포 시티 안에 거기 또 센터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코엑스 같은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네 안에 저희가 와코스 홀을 그 UAE 정부 측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조금만 덧붙이면 그 홀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시장 내에 그런 홀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와카스 홀이라고 이제 지명을 한 건 거죠. 네네네네. 세간부 할 때나 이때처럼. 네네. G20도 마찬가지. 네네. 둘째는 이제 정상 안내 부분입니다. 그 국가별로 DLO라고 해서 의전관이 배치는 되는데
과별로 한 명만 하더라도 150명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정상회의에 동시에 들어가서 정상들을 안내하면 매우 큰 혼잡이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리허설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DLO와 동행하지 않고 회의장 내에서 이제 전문 교육을 받은 인원이 안내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방안이 잘 맞아서 성공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큰 혼돈 없이. 그리고 나가서 전문 인력이 정상을 잘 안내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도 현장에서 길지는 않지만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정상회의장 내 참석자와 정상들의 좌석 배치입니다. 먼저 정상이 아닌 대표단 및 또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는 이제 국제기구 행사인 만큼 그 저희도 유사 행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례를 참조로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UAE 정부 및 UN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상들의 좌석 배치는 그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UAE 측의 의전 담당관이 계셨는데 그 대략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디테일하게 정상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착석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안에다 UAE 정부의 선호 또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 반영된 안을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합당한 이유까지 만들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 때 보통 뭐 저희가 이렇게 알기로는 이제 개최국 의장이 앉고 옆에 양옆에는 뭐 전에 개최한 사람 아니면 다음번에 개최할 사람 이렇게 앉는 뭐 이런 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자리 배치가? 모든 국가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 일단 UAE 정부 측, 그다음에 그 UN이 일단 합의를 해야 되고 모든 합의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 좌석 배치를 제안을 했을 때 각 정상들한테 각국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런데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앉혔느냐.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다 예측을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2개월 현장에서 머물면서 현지 그 PCO도 있고 다른 파트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업무에 조언이 필요할 경우 또 의견을 드리고 그들의 이제 풀리지 않는 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또 저희의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의 회의와 리허설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회의가 두세 개씩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모두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행사 후에는 또 행사 전반에 거쳐 각 분야별로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 방향 등을 담아서 저희가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듣기만 해도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에는 저희의 역할은 그 정상회의 이후에도 UAE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앞서 저희 이상혁 과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의 목적은 그 UAE 정부의 향후에 UAE 정부가 행사를 개최를 했었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그냥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저희 인터컴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외교부에서 대사를 지낸 그 외부 전문가 두 분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인터컴은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님들의 교재 개발을 지원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행사 준비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강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컴 강의는 그 정부 주최 국제행사를 사례로 해서 초기부터 그다음에 행사 종료까지 전 준비 과정과 운영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이제 시기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특히
28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함으로써 UAE 측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을 저희 이상혁 과장이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제가 그 들어보면서도 뭐 두바이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요새 되게 국제 이벤트부터 다양한 행사가 줄지어 지금 거기 개최 예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또 정상들이 오는 국제회의가 거기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주변 국가에서도 요청이 이제 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안 그래도 네 그 뭐 국가에서 협업을 좀 하자라는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죄송. 오늘 저 행사 이후에 처음입니다. 일단.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그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컨설팅을 다 해주시면 소문이 막 퍼질 거고 또 실제로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를 얻었을 테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러네요. 행사 뭐 컨설팅 의뢰는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회사이긴 한데 향후에 같이 좀 하자라는 의견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이제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회사에.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네. 좋은 기회로 발전이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밌습니다. 다행히. 좋네요. 뭐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저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다양한 거를 이제 접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래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기도 하죠. 힘들기도 한데 이제 어느 면에서는 또 새로운 걸 하면서 리프레시가 또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재밌게 하고 있고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나 애국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애국 강요하지 말라고 요새 애들은 그런다는데 근데 실제 이런 일은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뭐 애국심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되게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올라갈 것 같아서 네네. 진짜 좋은 기회일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동양인들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참가자들은 있었지만 그 기획단이 구성되었을 때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튀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되게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다. 그들도 되게 희한했겠어요. 저희 그 외국 자문관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말고도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눈에 띄어서 조금 이렇게 그 관심을 끊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국 그 유럽 국가들은 하나가 돼서 서로 그 전에 같이 일했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같이 하게 된 게 그들에게도 나름 새로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희를 좀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심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그런데 이제 저희도 느꼈지만 뭐 여러 가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피드백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한다. 뭐 꼼꼼하다. 뭐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좀 저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이야기 들어보면 해외는 진짜로 다른 회사들이라도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구성해 갖고 팀으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TF 구성하듯이 각 회사별로 사람을 차출해서 TF를 구성해서 가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행사 유치하는 업무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할 때도 지금은 우리는 뭐 되게 큰 어마어마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광고 대행사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유럽에서는 PCO들이 그 일 그런 유치 업무를 하는 PCO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컴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엑스포를 데리고 올 그런 인재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의 큰 목적은 이제 향후 UAE와 이제 UAE 공무원들이 성공적인 정상회의 기획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K-컨벤션, K 노하우에 대한 전수였었습니다. 그래서 COP28이 끝나고 나서 24년 1월 30일부터 31일간 2일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네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주최 국제 행사 의제 개발 및 준비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사의 국제 행사 준비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은 이제 국제 행사 의전을 1, 2부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부가 호스트로서 이제 정상회의를 기획 운영할 때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의제를 어떻게 개발을 할지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가별로 조직 구성과 이제 진행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발전된 경험을 공유하고 이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이제 변화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상회의 시 정부를 제외한 파트너의 시각에서 행사 추진 계획과 기획 운영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왜 정부 기준이 아닌 파트너의 시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더욱 성공적인 행사를 이제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를 총괄하는 정부가 모든 파트너들의 역할을 알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국내, 국외에서 대한민국이 직접 진행을 한 다양한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의 사례들과 함께 이제 의전 업무를 할 때 대통령의 의전 담당관들이 중요시하는 내용을 이제 사례와 함께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몇 가지 예시로는 정상 간의 대화 또는 이제 만찬 등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의 국제 예절, 그리고 국기 관련 의전 사항, 그리고 정상 간 주고받은 기념품에 대한 뭐 의미, 어떤 의미를 담는 게 좋을지 등 이제 개괄적인 부분부터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담당했던 파트에 대한 흥미를 갖고 이제 질의응답도 되게 활발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몇 분 정도가 한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분위기 좋게 잘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의 UAE의 이제 의전 담당자로서 방문을 했을 때 사진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와대 사진도 있고 대통령실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때 내가 여기 있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반갑다 우리도 여기 어디 있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네, 주고받은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제 만족도 높게 교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세션이 진행됐었고요. UAE 정부의 큰 만족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들이 만족을 했는지 알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다행히 소통이 너무 잘 된 나머지 이제 감사하게 많은 질문과 매 쉬는 시간마다 자발적인 이제 박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교육이 마무리된 후에 UAE 대통령실 의전실에서 저희에게 이제 감사장도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교육이랑 이제 뭐 디브리핑, COP에 대한 컨설팅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됐었고 이제 저희가 말로만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몇 가지 좀 사진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이제 박미정 교수님께서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셔서 이제 좀 다른 파트 이제 와카솔 내 정상회의 위주로 저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건 우리 다은 씨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 사진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COP28 기간 동안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비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UAE 의전실 그리고 COP28 그 정상회의장 비표를 발급을 받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표를 착용을 하고 다니면 일명 슈퍼파워 비표라고 불릴 만큼 거의 뭐 특수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네, 구역에 네, 제한 그 입장이 가능한 그런 배치였습니다. 사실 UAE 정부 측에서도 저희가 약간 최대한 많이 관찰을 하고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주길 원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슈퍼파워가 있는 비표를 발급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인터컴 그리고 UAE 의전실 담당자 그리고 UN 소속 자문단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그 정상 좌석 배치 관련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인터컴 측에서 먼저 정상 좌석 배치를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UN 측 그리고 UAE 측 담당자가 뭐 의견을 주고 서로 협업을 해서 협의를 한 후에 최적의 솔루션을 네, 도출하기를 했습니다. 호주팀은 여기가 그 PCO예요, 사실.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아까 자문관이 따로 또 구성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문관 중에 디렉터가 호주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 여러 국가에서 와서 한 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사진 외에도 UAE뿐만 아니라 UN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컴, UN, UAE 이런 식으로 회의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루는 정말 하루 종일 회의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정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 회의를 하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저희 인터컴의 좀 경험과 노하우를 좀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중간중간에 인터컴은 어떻게 생각해? 인터컴의 의견은 어때?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셨고 또 실제로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우리 굉장히, 인터컴의 노하우가 네. 정말 중요했네요. COP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계기로 참 한국 컨벤션 산업이 국제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충분히 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네. 그렇죠. 하나 여기 덧붙이면은 이제 여기 파란색 배경에 약간 범죄처럼 범죄자처럼 나온 요게 이제 COP28 이제 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끝나서 검색하면 많이들 나오기는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여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네. 적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국적이나 본인의 국가가 이제 들어가야 그쵸, 되는 란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를 얼굴만 보고 사람들이 다 막는 건 거죠. 네. 너네 동양인들 당연히 안 돼. 그 나라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패스를 보여주면 코리아나 뭐 그 외에 아시아 국가가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뭐지? 헷갈려 하면서 너네 호스트에서 이제 초청한 기획단이구나라고 하면서 잘 들여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비표 이거 진짜 가보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비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UAE 국기랑 또 UN 국기, 또 COP28 공식 국기를 좀 반복적으로 배치한 정상회장 입구 사진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정상회의장이 위치한 DEC 노스라는 곳의 입구입니다. 그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COP28 배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카테고리만 입장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입구에서 좀 통제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COP28 의장 사무공간입니다. 사실 의장 사무공간도 굉장히 제한이 좀 입장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UAE 측 담당자분이 좀 최종 점검 때 해달라고. 저희가 좀 동행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점검차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전에 박미정 박사가 발표할 때 보니까 대기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대기를 시킬 수도 없고 대기를 시키나요? 아니요. 다행히 이제 그 박미정 교수께서 간 라인이 있었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글로 가고요. 네, 대표단 중에 정말 VVIP들 플러스 몇 명들은 아예 옆에 다른 동선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정말 대통령, 총리들은 아예 차를 타고 홀 앞까지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들어가고는 쉽지만 이제 입대는 제한이 된 분들이고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조금 의미가 남달랐었던 게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자정상회의를 하면은 이 안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해외 다자정상회의에 제가 대표단으로 갔었을 때 항상 저도 저 밖에서 이거 나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이 패스 맞아 넣어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간신히 들어가고 아니면 되는 패스인데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였었는데 해외에서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또 의미가 남달랐던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랬겠네요 진짜 느낌이. 네, 그리고 이 사진도 저희 정상회의장 알 와하티럴이 입구가 세팅된 직후에 저희가 점검차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또 오른쪽 보시면 그 알 와하티럴이라고 이 정상회의장을 그 명칭하는 공식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대표단이나 정상이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 왼쪽에 보이는 사진도 정상 라운지입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정상 라운지가 세팅이 된 모습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대신 좀 유리병을 사용을 하였고 또 맨 위에 보시는 게 그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아, 네네. 대추야자. UAE를 좀 대표하는 네. 간식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간식들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중간에 하나 잠깐 끼어서 네. 말씀을 드리죠. 저 유리병 사용하는 것도 네. 좀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 앞에 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리병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나 봐요. 근데 그 앞서 장관회의 그 한 달 전에 열렸을 때 저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환경회의인데. 그래서 의견을 급하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병을 써야 한다. 네, 필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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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장관회의 정상회의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네. 아, 자기들이 원래 유리병을 안 쓰나 보죠? 유리병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제공을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트병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면 유리병이다 얘기했고, 참가자들한테는 그 저희 캔 형태의 물을 좀 많이 주경을 했어요. 멋지네요, 진짜. 또 넘어가면 이거는 정상회의 중에 정상 좌석 그리고 대표단 좌석을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특히 그 정상 좌석을 보시면 네. 이름이나 직위 네. 대신 국가명을 명시한 네, 사진입니다. 아, 키르기스탄. 네네. 아.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또 그 전문가 전문 그 약간 어셔들이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정상 회의장 사진이고요. 그 좀 제가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이렇게 정상 회의장에 360도 스크린과 중앙 천장을 네. 사용했어요. 그래서 라운드형이 네, 360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네, 인상 깊었고, 특히 이 중앙 천장에는 영상을 또 송출을 했는데 그 굉장히 좀 현장감도 있어 보이고 네, 좀 의미 있는 단순 조명이 아닌가 보죠? 네, 단순 조명이 아니고 스크린이에요? 네, 영상이 네, 송출되었습니다. 참가 연사들이 올라갈 때 이제 연사 소개를 저 가운데에다 띄워줍니다. 또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으면 저기에 대한민국 국기를 띄워주고 뭐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국기도 이런 식으로 좀 현장감이 좀 괜찮았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덕분에 좀 더 영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하나라도 실수가 나면 정말 떨리긴 하는데. 네. 네, 이건 저희가 이렇게? 네, 정상 회의장에서 그 정상들이 실제 입장을 해서 네,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150명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G20이나 해관보 정상회의의 서밋 장소 같은 거 사진에 난 거 보면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그 저희 G20하고 해관보하고 좀 다르고 네.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청중들처럼 네. 좀 그렇게 진행하는 정상들도. 네. 유엔 행사 회의 중에 그런 회의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네. 정상들이 이렇게 청중처럼 앉아 있는. 그 9월에 뉴욕에서 개최하는 유엔 어셈블리도 가면은 정상들이 이런 식으로 오디토리움 형식으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그냥 한 명씩 나가서 발표하고 앉고 그래서 원형으로는 유엔 행사는 거의 네, 없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넘어가면 오른쪽에는 저희 영국 국왕 킹 찰스가 기조 연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이분은 그 UAE 초대 대통령이세요. 좀 최신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오프닝 영상 오프닝 때 이분이 연설을 홀로그? 해주는 네 홀로 초대 대통령이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돌아가셨죠. 아, 그 약간 홀로그램 같은 건가 보네. 아닌가? 영상? 현장에서 봤을 때는. 홀로그램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 영상이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홀로그램처럼 보여요. 저는 홀로그램을 이해했는데. 홀로그램 기술 이런 건 저희가 뛰어나다 보니까 약간 우리한테 조금 네. 우리 눈에는 안 차는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 사진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UAE의 현장에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UAE 분들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또 특별히 좀 의미 있는 경험이기도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컨벤션 산업이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디프리하시는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아유, 거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썼습니다. 여담으로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해가지고 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7성급이라고 불리는 호텔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레이트 팰리스 그리고 두바이에는 저 버즈 알 아랍. 저 극단배 모양. 네, 네네네네. 맞습니다. 너무 괜히 제가 막 뿌듯하네요. 이거 딱 다 듣고 나니까. 아니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의전을 하는데 사실 인터컴에서 다섯 분이 가셨고
다섯 분이 가셔서 컨설팅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그런 그 뭐 그 각 국가별 의전 그 친구들은 빠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빠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해주셨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투입되는 그러니까 인력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킨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 그 방안을 가지고 이제 그게 적합한지 좋은 방안인지 나름대로는 또 본인들 그 나라들끼리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은 그 직접 그 밑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통제하시는 또 다른 관리자가 유해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전달을 하고 이제 지켜보고 이렇게 진행을 근데 했죠. 뭐 전혀 실수 없이 쫙 잘 했나요? 그 현장에 실수는 현장에서는 그 워낙 변경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 저희도 우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죠. 해외도 윗분들이 네. 바꾸거나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조금 놓치는 것들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됐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또릿또릿하게 잘 하더라. 아, 그럼요. 거기서는 거의 최고 고급 인력이죠. 굉장히 스펙들도 좋으시고. 네. 아, 다 영어로 이야기할 수, 영어나 뭐 주로 영어로 이야기했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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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해외 이제 어떤 인터컴 말고도 다른 전체 대행을 했던 PCO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 정확하게는 아. 왜냐하면 이 업무가 UN하고 UAE가 같이 공동 주최하는 그런 개념의 행사이고요. 네네. UN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성을 해주는 행사 저기 회사가 외국계 회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성을 해주는데 조성도 레드존하고 뭐 블루존, 그린존마다 예. 좀 다르게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의전하는 업체 따로 있고 그런 외국계 업체 말고도 또 국내 로컬 PCO가 따로 있습니다. 그 로컬 PCO가 현장에 손발이 돼서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좀 직접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경험이 좀 있나 봐요. 그 캐피탈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기존의 큰 회사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회사예요. 의전 전문. 그래서 캐피탈 프로토콜 이름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일종의 그런 기획사나 이런 회사들 중에 아시안 회사는 인터컴 하나였나요? 제가 봤었을 때 저 인터컴밖에 없었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자문하셨던 네. 분들은 그 아까 호주부 네. 아래로 뭐 각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 사람들, 예, 전문가들이 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의전 전문은 이태리에서 오고 근데 뭐 어떤 분은 아제르바이잔, 어떤 분은 영국. 근데 과거에 행사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 같이 팀으로 해봤던 네. 그렇구나. 그렇게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네. 한국 안에서 우리들끼리 일하는 것만 많이 네, 경험했다가 네, 네. 아, 해외에선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네. 라고 해서 좀 많이 새로운 게 많았어요. 명함을 좀 많이 뿌리고 오지 그러셨어요. 많이 교환했습니다. 네. 네. 많이 뿌려갖고 네. 이제 막 네. 개별 컨택으로 오면 네. 우리 젊은 되게.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네. 뿌리라고 해서 정말 많이 뿌렸어요. 제가 한 가지 네. 덧붙이자면 저희가 COP28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엑스포시티 내에 아시아인들이 정말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진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딜 가나 튀었었고 사실 들어갔을 때 뭐 관광객으로 오해를 받은 경험도 있었었고 네, 그럴 정도로 아시아인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었었어요. 뭐 말씀하신 아닙니다. 잘 아닌가요?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떠세요? 이렇게 해외 경험하시고 나셔갖고 한국의 PCO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해외랑 견주었을 때 어떤 것 같더라라고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뭐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느낀 거는 뭐 저도 인턴컴에서 국제회의 행사 기획 운영을 하고 뭐 국내 다자 정상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체계가 그래도 잘 잡혀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나가긴 했지만 그쪽 나간 나라에서의 호스트로 해본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먹히는 걸까? 국제사회에서도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엔 의심을 약간의 궁금증을 품고 나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지는 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팀들도 정말 저희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저희도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서 우리가 했었던 게 그래도 맞고 도움이 많이 되네 라고 하면서 더 그들이랑 잘 협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UN이랑 UA가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제 UN 사람들이 UA에 완전히 들어와서 UA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UA도 UN이랑 협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UN에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을 이제 뭐 자문이나 이렇게 초청을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도 이제 되게 많은 격려와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UA, 뭐 그 호주, 그 외 영국 등등뿐만 아니라 UN이랑 소통할 때도 충분히 먹히네가 좀 이야기가 됐어서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측에 좀 뭔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 한국에서 했던 그냥 평범한 자료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아보시고 되게 높으신 분이 굉장히 뷰티풀 월크 잘 봤다고 하면서 온 정말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저희 자료를 들고 그걸 참고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한국 이 컨벤션 산업이 좀 경쟁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번 행사 말고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나 몽골도 이제 그 컨벤션 컨설팅을 했는데 그 가기 전에 UAE 또 두바이 그러면 굉장히 국제 도시고 행사가 많은데 저희한테 뭘 기대할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고민이어서 내내 고민했고 맞아요. 가서도 또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 업무가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고 남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뭐 말도 있지만 체계화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좀 남다르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냥 한국 안에서만 일을 하고 가끔 이제 기회가 나면 이제 국제화를 좀 꿈꾸거나 조금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마이스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좀 세계를 보고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인터컴이 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경험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거 없이는 뭐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자부심도 갖고 예, 미래의 희망도 있으니까 좋은 비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꿈꾸고 있는 어떤 어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외국어는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조언해 주신다면 언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언어는 기본인 거고 일단 행사 경험입니다. 그 UA 측도 처음에 인터컴을 봤던 이유가 그 행사 경험이 꾹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다가서 해외 여러 자문관들 됐지만 저희만큼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없었어요. 정상회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이따가 한 말씀 하실 시간도 드리겠지만 우리 이 프로젝트의 계약액이 얼마였을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대략이라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어떤 뭘 설치를 하고 어떤 뭔가 제조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수 인건비잖아요. 지식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부가가치가 높은 굉장히 해볼만한 굉장히 괜찮았다. 저희 쪽 입장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행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입자 네. 그렇죠. 오래되셨는데 네, 네, 오래됐는데 네. 절대 돈이 안 나오면 그렇죠. 못하지. 이제 영리가 네, 안 영리 네, 네. 회사는 영리가 목적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네,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행사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우리가 여기서 것 같아요. 그냥 행사 하나 개최하는 것처럼 보다 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훨씬 네. 오, 그럼 진짜 두바이여서 그랬을까요? 두바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그 나와 있던 해외 자문관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의 일하는 모습 보면서. 그 사람도 꼭 두바이만 일한 건 아닐 그쵸. 것 같거든요. 네네, 네네, 그럼요. 그쪽 그냥 느낌인데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긴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느낀 건 뭐 너무나 잘 아시긴 하겠지만 이게 지식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책정이 잘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무대를 짓는다라고 하면 이 무대 뭐 나무 다섯 개니까 뭐 5천 원이에요. 네네. 페인트 칠하면 천 원부터 6천 원이요. 거기서 우리 뭐 그 용역비란 등등등에서 얼마예요? 네. 이게 딱 산출이 되는데 네. 이런 우리의 컨설팅은 뭐 100만 원입니다. 안 받으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컨설팅 200만 원입니다. 이래도 네. 그들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그치, 이치만 그치. 맞으면 맞아요,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식에 비해서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치. 걸 수도 있고 네. 그 첫 시작이다 보니까 다 네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정이 됐었던 것 같고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었다. 아니 이렇게 아까 뭐 사진 속에 계셨던 네, 뭐 최태형 사장님 빼고 네 분이 원래 다른 행사하실 때도 같이 일하시는 팀이세요? 저는 그 태도국 정상회의를 우리 상협과장이랑 작년 상반기에 같이 했고요. 저희 다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VIP 행사를 국내 행사 좀 같이 호흡은 한 번씩은 맞춰봤는데 아, 그 네. 팀으로 계속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팀이 이제 행사에 따라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같이 하려면 되게 호흡이 잘 맞고 좀 팀워크 좋아야 되는 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다운 씨하고는 2개월 여기는 이제 1개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조인이 되는데 2개월씩 있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그렇죠. 서로인데 네, 서로 배려하고 네. 뭐 이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네. 엄마랑도 가서 싸우는 파트인데 그 물론 오히려 더 어려운 자리 어려운 관계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걸 텐데 저는 아까부터 같이 네 분이서 일을 하시는 관계일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뭐 두 달 동안 계속 붙어 있으면 사실 그럼요. 힘들네. 맞아요. 정말 낯선 환경에서 네.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네. 같이 다 보니까 뭐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래도 잘 배려해 주시고 해 주신 덕분에 네. 박미정 박사님은 되게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COP 행사장에 에어컨이 없어갖고 맞아요. 저희 만났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여기는 아니었나 보죠. 더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실내에 있으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긴 했는데 나가면은 좀 덥기는 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별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에어컨 다 있었고요. 아마 그래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더위를 타시는 것 같고요. 10월, 11월은 기후가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8월에 1차 답사 갔을 때 너무 더웠고 50도, 그치, 그때, 그때는. 그러면 뭐 끝으로 혹시 다들 한 번씩 소회에 대해서 한번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두바이를 가서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선배들이 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진짜 진심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저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컨벤션 꿈나무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좋은 경험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서비스 수출로 모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 나가면서 우리의 이제 서비스 뭐 노하우 등이 잘 인정받을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였고요. 뭐 PCO의 업무가 요만큼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딱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뭔가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해보자. 그리고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든 뭐 선후배를 상관없이 그냥 아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니까 요거만 해야지 보다는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면은 계속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저는 처음에 그 미얀마 K컨벤션 할 때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꾸 이어지니까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네네네. 더 좋은 기회가 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좋은 더 좋은 저희 인터컵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 업계에 계신 말씀. 모든 분한테도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어짐에 제가 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주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까 우리 다운 씨가 얘기했지만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 네, 좋은 비전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네, 아주 희망찬 미래를 좀 꿈꾸시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 경험하신 것들을 너무 자세히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와, 마이스 산업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정말 국가의 위상을 이렇게 또 높일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뭐 업계의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단순히 뭐 행사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터컵처럼 뭐 매해 하는 지식 포럼도 하고 계시고 지금 미얀마나 몽골, 지금 두바이까지 이어지는 그런 글로벌하게 마이스를 수출하는 업무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 마이스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